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이나믹 에디션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좀 더 자동차를 새롭게 타보고 싶은 마음에 다이나믹 에디션으로 차를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나믹 에디션은 일반 라인업과 다른 게 각종 어드벤처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서스펜션입니다. 아마 렉스턴 스포츠를 운행하시고 계신 분들은 서스펜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차가 높고 길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승차감이라고 표현하는 롤링이라든지 피칭 이런 것들에 조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픽업트럭을 타오신 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조금 예민하거나 승용차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승차감과 다르다. 예를 들면 뭐 좀 어지럽다 아니면 뭐 몸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SUV를 많이 타왔고 서스펜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뉴 코란도도 오랫동안 타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와 상당히 좋아졌다, 이 정도로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경차급이 아닌 중형차급 뭐 요 정도만 타시는 분들도 그걸 타다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을 하는 동호회에서 모임을 하는 곳에서도 대부분 쇼바 스프링을 교환했어요. 뭐 만족스럽게들 타시더라고요. 굳이 그런 거에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개발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순정 서스펜션으로 출시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검증됐다는 믿음 때문에 그냥 타는 거예요. 서스펜션도 차의 한 부품이니까 돈 주고 산 건데 이걸 새 것인 채로 떼다가 버린다? 돈을 버린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스펜션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서스펜션이 수명이 다하면 사제 서스펜션으로 교환할 마음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2년이 거의 딱 되는 시점에 다이나믹 에디션이 출시하면서 제가 다이나믹 에디션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서스펜션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기존의 서스펜션보다 나아졌단 소리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이나믹 서스펜션으로 교환한다든지 바꾸게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지겠다, 개선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나아졌다, 나아지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며칠 전부터 다이나믹 서스펜션 관련돼서 부품점 뿐만이 아니라 사업소 이런 곳에다가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개해 볼게요. 먼저 일반 부품점에 문의했습니다. 유선으로 물어봤고 다이나믹 에디션으로 제 교환을 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때 답변이 뭐냐면 전륜 쇼바는 동일한데 후륜 쇼바가 틀리다는 겁니다. 후륜 쇼바가 다이나믹 서스펜션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스프링 바뀌고 일부 부품이 조금 개선된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꿔야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방문하기 전에 사업소를 먼저 갔습니다. 사업소가 아무래도 부품점보다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업소에다가 아예 작업을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다가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오는 거예요. 검색을 조금 해보다가 부품이 바뀐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2018년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요번에 나온 다이나믹 에디션 광고에도 나왔던 다이나믹 서스펜션 적용된 것을 제 차에 적용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부품이 바뀐 게 없어요 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어떤 뭐랄까 프레임과 바디를 이어주는 것들에 약간 차이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사업소에는 부품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더 물어보기 위해서 부품점에 한 번 더 확인차 갔습니다. 부품 사업소에 들어가서 여쭤봤더니 한 대분의 서스펜션이 전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한 대분 서스펜션을 다 바꿔버리면 다이나믹 서스펜션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죠. 어차피 서스펜션은 소모성 부품인데 이 정도 한 뭐 5만 킬로, 6만 킬로에 망가지진 않지만 보통 터지면 교환을 하잖아요. 그냥 5만 킬로 정도 탔으니까 소모가 많이 됐겠다 싶어서 단순 교체로 생각하고 교환을 한다고 하면 순정 부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이 또 적거든요.
다이나믹 서스펜션으로 바꾸면 어차피 소모성 부품이니까 교환하면서 새차 느낌도 내고, 그리고 서스펜션이 바뀌니까 다이나믹한 느낌도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렴하게 서스펜션을 교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10초 건너뛰기 하시면 안 되고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륜 쇼바가 8만원대, 두 개니까는 17만원 가까이 하죠.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이 4만원대, 두 개 하니까 대충 9만원 잡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한 대분 얼마였더라? 스프링 한 대분이 대략적으로 한 12만원. 다이나믹 서스펜션으로 한 대분을 다 교체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40만원 정도 비용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부품값만이에요. 그래서 공임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거 얼마 받으려나? 맥시멈으로 15만원 잡죠. 55만원 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나믹 에디션 출시와 관련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튼 남아있는 옵션 중에 HID와 스프링 그리고 쇼바 이렇게 한 대분이 들어간다면 요거 그냥 제품 가격만 가격이 약 50만원 정도 책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쇼바를 그대로 유지하고 스프링만 조금 차고가 올라가는 제품을 넣어줬다면 가격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이나믹 에디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서스펜션 값 50만원짜리 넣어놨다? 조금 서운한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딱 50만원짜리 들어갔네요. 심지어 기존 부품을 빼고 50만원이 드는 거네. 지금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되면 잔존물이 남잖아요. 서스펜션 부품값만 대략적으로 50만원이 들어갔는데 잔존물이 없다. 그럼 더 비싸게 책정했다는 소리네. 자, 이렇게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1cm 정도 높아지는 서스펜션, 뭐 물론 댐핑 능력도 조금 틀려지긴 하겠죠. 이 차이가 얼마만큼 소비자들에게 익스트림하거나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그렇잖아요. 야, 그 돈이면 이거 하지, 야 조금만 더 보태서 이게 더 좋은데 라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서스펜션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김에 차라리 다이나믹 에디션 보다는 일반 사제로 바꾸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튜닝을 할 거고 산을 올라간다든지 하는 익스트림한 환경을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이니까 교환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교환하려고 합니다. 아이씨, 기름을 넣네. 자, 그래서 저는 서스펜션을 교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오늘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서스펜션을 교환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사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작업하시는 엔지니어분에게 좀 여쭤보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분명 프라이드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좀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스펜션을 교환하는지, 왜 차가 올라가는데 승차감이 좋아진다고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요. 사실 승차감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할 말이 많은데. 그리고 제가 매일 다니는 이런 길을 다니면서 확실히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느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에 돈 안 드리려고 했는데.